네, 서울의 시장 골목길에 QR코드가 인쇄된 중국어로 쓰인 수상한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어디로 연결될까요? 최다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시장 앞. 중국어와 함께 QR코드가 적힌 분홍색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흔히 쓰는 한문이 아닌 간체자로 쓰여 있는데 번역하면 오락실이란 뜻입니다. 은밀한 지령처럼 다른 정보는 없는데 알고 보니 도박장 광고입니다. 시장 앞 골목 입구에만 QR코드가 그려진 불법 도박장 홍보 전단지가 15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인쇄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보니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앱으로 연결됩니다. 말을 걸자 도박장 관계자는 중국어로 음성 채팅을 걸어옵니다. 중국어로 대답하자 구체적인 주소를 보내주며 여러 종류의 게임기가 있다고 홍보까지 합니다. 채팅으로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 보니 도박장보다는 가정집이 있을 법한 건물입니다. 혹시 여기 위층이 이제 좀 불법 도박장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상한 거나 좀... 길거리에서 버젓이 불법 도박장을 홍보하고 있지만 채팅을 통해 중국인인 걸 확인한 뒤에야 장소를 알려주다 보니 경찰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접근하면 금방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과 지난 1월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해오던 불법 도박장을 적발해 사행성 게임기 등을 압수했는데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